인천에서 속초까지는 3시간 30분 정도. 단발머리가 예쁘던 선생님은 예전 모습 그대로일까요? 신은미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현진은 선생님께 예쁘게 보이고 싶은가 봅니다. 현아 언니가 머리도 잘 빗어주네요. 자, 이제 선생님을 만날 시간. 도착했다고 연락하기 전에 먼저 교실로 찾아가서 깜짝 쇼를 할 생각인데요. 선생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니에요. 선생님이 또 아니야. 또 잘 이렇게 믿고 해주셔서 아이들이 잘 변하고. 근데 우리 멀리서까지 선생님. 신은미 선생님은 처음 부임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눴던 교감이 선생님 기억에도 선명합니다. 이런 아이들 환불을 떼는 자체가 정말. 저도 그때는 저격력 교사였지만 정말 어려웠는데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아이가 다른 아이랑 다르게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참고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저도 했었고.